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6월 13일 일요일 징검다리 UCC 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 일요 경마입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가 날씨가 상당히 무더웠는데, 여러분들한테 시원한 청량제 같은, 시원한 한 방을 못 해드려가지고,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뭐 무거운 마음은 오늘 토요일 지금 이 순간 끝내고 내일 일요 경마에 최선을 다해야죠. 공부하면서 노렸던 달러 박스들, 아나짜리들, 이런 게좀 꽂아주고 들어와줘야 신이 나고 분위기가 업이 되는데. 자, 오늘 토요 경마에서는 노렸던 마필들이 졸전을 펼치면서 힘들게 진행이 됐던 하루입니다. 자, 뭐 토요일 경마 결과 빨리 있고요. 자, 일요일 경마는 오늘 일요 경마, 6월 13일 일요 경마.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달러 박스 승부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자, 그만큼 인기 1위, 2위, 불안해 보이는 경주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일요 경마는, 돈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배당으로 이기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철은 달러박스 승부처보다, 찍어먹기 승부를 조금 더 선호를 하는, 그런 예상 스타일인데, 달러박스 승부는 뭔가 노림수 충마가 있을 때 들어가는 승부가 달러박스 승부처죠. 오늘 달러박스 승부처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천, 부산 멋진 배당이 좀몇개 걸릴 것 같은데요. 6월 13일 일요일 자 승부처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 4, 7, 10 2, 4, 7, 10. 부산 1경주, 4경주, 5경주. 메인 승부가 과천은 중간에 4경주, 7경주. 부산은 4경주, 5경주. 자, 이렇게 승부처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6월 13일 일요 경마.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6권 1200. 별정 A형, 자, 연령 오픈 경주로 2경주 첫 번째 승부처가 들어갑니다. 4번마 스마트 아이가 인기 1위 맞냐? 4번마 스마트 아이, 물론 데뷔전에서 출발하면서 방해도 받았고, 고로시도 당했고, 그러면서 전개가 꼬였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복귀를 하다 보면, 5번마 스마트아이가 무조건 대가리로 팔리게 돼 있죠. 직전 경주 상당히 꼬였던 그런 마필이고, 혈통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마티 존스의 자마입니다. 능검도 잘 받았고요. 자, 하지만, 자, 4번마 스마트아이, 뭐, 체격 조건도 좋고, 포인 마필이고, 뭐, 직전 경주 전개도 꼬였고, 다 좋습니다. 뭐 인기 1위로 가는 게 당연한 그런 편성인데 그렇다고 직전에 전개가 꼬였다고 이번에 잘 풀려갖고 대가리 오래는 법 없습니다. 출발 자체가 아싸라게 빠른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전개는 또 꼬일 수가 있는 그런 마필이고. 자, 선행 갈수 있는 마필이 외곽에 9번마 런던 스피드나 안쪽에 2번마 올리 위너도, 순발력이 좀 있고, 특히 3번마 워리어 썬더라는 마필이 문정균이가 직전 4월 17일 경주에는 그냥 잡고서도 총알같이 튀어나갔던 그런 마필인데요. 자, 이번 경주 4번마 스마트하이 선행을 못 가면 전개가 또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다. 자,
자, 요게 인기 1위로 그냥 대책 없이도 팔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노림수 대가리 조철의 노림수 대가리가 달라박스 대가리 자, 이런 거는 역상승시까지 노리면서 한방 걸렸다. 4번마 스마트 하이하고 들어와도 괜찮고요. 스마트 하이가 부러지면 나오는 중배당, 고배당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인기 1위로 팔리는 4번마 스마트 하이 현장에서 대가리 팔리겠지만 너무 대가리로 믿고 때렸다가는 초반부터 낭패를 좀볼 수가 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과천 이경주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의 상승식, 복승식 대가리. 자, 따로 있으니까. 자, 오전장 이경주 첫 승부에서 짭짤한 배당으로 멋지게 한방 날리고 스타트 할 테니까. 자,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승부처가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4경주입니다. 국산 유권, 이번에는 1300으로 열리는 별정 A형입니다. 자, 또한번 연타, 달라박스 승부로 중배당, 고배당 노리고 들어가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덜 팔리는 요놈 놓고 중배당, 고배당까지 눈딱 감고 아나짜리 대가리 하나 놓고 배당으로 한방 지져 먹겠습니다. 지금 인기순위 1위가 최범현이 5번만 라운더 타이거 대가리 팔리겠죠. 직전 경주 선행을 갔는데 양보하면서도 버티기 2차하게 성공을 했다.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선행 출항이 나간다. 하지만 경주 거리가 1300으로 늘었습니다. 직전 4월 3일 경주에서는 최범현 기수 이것도 선행 받았다가 넘겨줬죠. 자, 요번 경주에는 그래서 범현이가 아예 아싸라게 선행을 밀고 양보를 안할것 같은데요. 자, 그런 식으로 무리를 하다 보면 이게 자빠이가 될 그럴 위험성도 있는 경주가 바로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2번마 플라잉 인디도 있죠. 직전 경주에 끈끈하게 추입으로 짭짤한 중배당 내면서 들어왔던 2번마 플라잉 인디. 자, 3번마 베스트 스톰이라는 말도 이거 2주 만에 출주를 했어요. 직전 경주 댁길이로 팔리고는 안토니오 기수가 자빠이가 됐었죠. 자, 요놈이 겁이 좀 많아가지고 자, 이 직전 경주에는 발주기 안에서 요동을 좀 부리면서 아쉬움이 남았고, 직전 경주에는 선행 경합을 하면서 아쉬움을 남겼고, 자, 이 3번마 베스트 스톰. 요것도 만만치 않은 놈이고, 5번마 라운더 타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7번마 폴카. 직전 경주에 아연이가 이거 자리가 밀리면서도 끈끈하게 3착으로 올라왔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9번마 스피드 플라잉이 훈련시 모습은 좀 약한 모습이지만 직전 경주에 좀덜 갔던 그런 모습입니다. 9번마 스피드 플라잉. 자, 걸음이 좀 아껴져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그 외에 안쪽에 있는 1번마 블랙 킹이라는 마필도 코스 이점으로 바그로니가 때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뭐 송재철의 10번마 금화 스위프트도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만 어부지리 입상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편성에 들어왔습니다. 전부 직전 경주 인기 1위, 2위, 댁길이, 준댁길이 팔렸던 그런 마필들의 접전인데요. 자, 요 중에서
5번마 라운더 타이거가 대가리로 팔리지만 5번마 라운더 타이거도 늘어난 경주거리 마냥 인기 대가리 인정하면서 갔다가 물먹는 수가 있죠. 이번 경주 조철이 메인 승부로 때리려는 이유가 뭔가 한놈 손에 잡았다 이겁니다. 뭔가 한놈 손에 잡았는데 요놈의 배당이 그야말로 삼삼합니다. 자, 요번 경주는 무조건 요놈 놓고 어떤 놈에다 걸려도 상한가가 좀갈수 있는 그런 중배당, 고배당으로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인기 대가리 팔리는 5번마 라운더 타이거와 들어와도 되고 다른 마필들과 묻어 들어와도 상관이 없겠다. 자, 첫 번째 메인 예치권 20장 걸리면 상한가입니다. 요놈만 뭐 쌍승식까지 몰라도 2차까지만 들어와도 쌍승식은 아마 셋다블 쌍승이 배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안 팔리는 말인데 자, 이번 경주 아예 현장에서 대가리를 놓고 공략을 하겠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 현장 예상 요거 놓치지 마십시오. 조철이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과 함께 조용히 갔다 때려 먹고 싶습니다. 이거는 소리 소문 없이 물론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우리 다른 예상가 동료들도 꽤 많이 부를 거는 같지만 아예 놓고 때리는 예상가는 별로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는 쌍승시까지도 걸리면 무조건 한구라가 올것 같아요. 자, 4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승부, 7경주입니다. 혼합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까지.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오늘 두 번째 상한가, 예측권 20장 한방 때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입니다. 오늘 최범현 기수가 인기 마필에 많이 타는데요. 자, 요거 7경주는 행운의 럭키 7두 번째 메인 승부. 최범현 기수 12번 문학드림을 대가리 놓고 때립니다. 뭐 선행마가 아니고 또 경주거리도 1400 경주거리도 충분하기 때문에 외곽에서 뭐 자리 잡기 꼬일 일도 별로 없는 12번마 문학드림. 단지 직전 경주 대비 부담 중량이 좀 3kg 올라갔다는 그런 핸디캡이 좀 있는데 최범현 기수가 최근 끈끈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12번마 문학드림은 왔다. 아, 요번 경주는 대가리 인정입니다. 12번마 문학드림을 놓고 1번부터 7번까지 뭐 마필명 이름 다 불러드리기도 뭐하고 자, 1번 스프링꾼부터 7번 두손멍군까지 1, 2, 3, 4, 5, 6, 7 거기에 2역기수에 직전 경주 출발이 밀리면서 밀다 포기했던 13조 2역 마방 아버지 마방의 마필에 올라탄 2역기수에 9번마 엘리트 라인까지 8마리가 꼬랑지 접전입니다. 자, 요런 거는 두세 방으로 압축해서 찍어 먹기 들어가면 걸리면 짭짤한 한구라가 나오는 거죠. 구멍수 조절을 어떻게 하냐가 문제인데, 야, 그리고 제가 그 여러분들께 조금 그 양해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현장에 가서 배당판을 보는 게 아니고, 이쪽 그 놀이터에서 배당판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경주 뛰는
영상은 보고 있지만 이 배당판이 공급이 조금 느려요, 수급이. 아,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필 마본을 추천을 하고 나면, 아, 이게 황당하게 배당판이 갑자기 바뀌어 있어가지고, 어떨 때는 민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께. 야, 이 배당판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좀 보다가 보면, 야, 이건 한구멍을 좀더 줄였어야 되는데, 이 새끼는 이거 뭐 빨갱이 다 빵꾸 났는데 이걸 다 사라는 얘기냐고, 이렇게 가끔 가다가 조철 스타일이 아니게 구멍수가 좀한 구멍 정도 이렇게 많이 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최근에 무관중 경마나 이런 저런 상황 때문에 현장에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그래도 애지간한 거는 구멍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조금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거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12번 마 문학드림 놓고 1, 2, 3, 4, 5, 6, 7, 9총 8마리입니다. 자, 요 중에서 맥시멈 세 구멍입니다. 맥시멈 세 구멍. 대끼리 막건도 배당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찍어먹기 한 방. 예측권 20장. 자, 요거는 주력 한 방이 걸려야 상한가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다고 방어 막건으로 들어와도 짭짤한 배당으로 오는 경주기 때문에 그런대로 배당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배당판이 흩어져가지고. 12번만 문학드림 놓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찍어먹기 한 방. 자, 이번 경주 최대 승부처로 예측권 20장 찍어먹기 한방 7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마지막 승부처 마지막 10경주, 자, 6월 둘째 주 경마 마지막 경마입니다. 우리 오영렬 기자가 추천을 했었나요? 마지막 10경주 1등급 2000m 1번 브리가디어 제네럴, 직전 경주는 티스플랜까지 깨면서 요놈이 대가리 깠죠. 아직까지 5살짜리 마필이고 호주산 마필인데 상당히 좋은 걸음, 뒤늦게 요놈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브리가디어 제네럴. 자, 송재철 기수 자가용인데요. 휴양 공백 이후에서도 계속 자기 기본 걸음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자, 1번 마 브리가디어 제네럴. 자, 이번 경주 대가리를 놓고 마지막 찍어먹기 승부처, 과천경마 브리가디어 제네럴을 놓고 마무리를 한다. 자, 이것도 후차권에서 상당히 이놈저놈이 많이 팔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2번마 짱콩. 직전 경주에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이효정 기수가 초반에 조금 느슨한 경주 전개를 펼쳤던 마필이 2번마 짱콩입니다. 이번 경주 조금 한 템포 빠르게 쳐들으면 2번마 짱콩, 직전 경기 인기 8이었죠. 이번에는 안쪽으로 오면서 조금 팔릴 것 같은데요. 거기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한 3번마 울트라 로켓도 뭐 22조에서 이거 7살짜리 아낄 이유가 없죠. 무조건 승부 들어가는 거고. 자, 4번마 더 건프가 일단 앞선을 지지고 나갈 겁니다. 4번마 더 건프. 승부기 만땅인 박으른 기수가 또 기승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재검 59초로 끊어냈습니다. 물론 일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주행검사를 59초에 끊어내는 거는 기본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걸음이죠. 이거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은데. 5번마 문학 위너. 예, 거기에 기본 사이즈 8번마 강토마가 또 버티고 있죠. 거기에 직전 경주 느취브로 아쉬움을 남긴 10번마 장산 카우보이. 거기에 승군전 맞았지만 걸음 아직까지 짱짱한 11번마 허시데보. 아직까지 5살짜리 마필이기 때문에 한참 최전성기 마필 11번 허시데보가 승군전이지만 싱싱한 걸음 한번 뽐낼 수 있는 6kg 감량까지 있기 때문에 초고부터 한번 들이댈 것 같고요. 자, 1등급 2000m 장거리 경주입니다. 자, 1번마 브리가디어 제네럴을 놓고 제대로 한방 야물딱지게 찍어 먹고 끝내는 경주가 10경주입니다. 이건 뭐 브리가디어 제네럴은 만약에 브리가디어 제네럴이 부러지면 이거 못 먹는 거죠. 아, 요거 뭐 부러질 일은 없어 보이고 아직까지 부담 중량도 52kg고요. 자, 1번마 브리가디어 제네럴 대가리 놓고 자, 조철이 노리는 W 한 방짜리. 요게 짭짤한 배당이 나올 것 같은데. 주력으로 한방 갖다 꽂아 먹으면서 불안한 인기 마필들은 좀 꺾고 자 1번 브리가디어 놓고 시원하게 예측권 10장 찍어먹기 한방 야무지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10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2경주 4경주 7경주 10경주 과천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승부처 또 들어가는 경기 1경주, 4경주, 5경주 부산 경마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연령 오픈입니다. 자, 요거 부산 1경주 승부는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께 그 단통으로 승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장에서 받치기 마번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이 현장 예상을 할 때까지는 엄한 놈이 대끼리로 가가지고 아, 이런 거는 굳이 단통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겠다 해서 때리고 받치기를 했더니 이미 나중에 그게 댓글이 또 바뀌고 그래갖고 아, 여러분들께 괜히 실없는 소리로 뭐 바람 잡은 것 같아가지고 조철이 일부러 뭐 그런 거 바람 잡는 그런 예상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요새 그 현장 대당판 상황이 조금 못마땅한 거 여러분들도 좀 아시니까 상황이 어떤지 그런 거는 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거 부산 1경주요. 자, 메이드 단통 역상까지 3상승까지 두놈 땡땡 메이드 단통으로 갖다 한방 조지겠습니다. 자, 이 역상복 단통이라 그러는 거는요. 이게 지금 아마 인기 1위는 분명히 유현명이의 9번마 원더풀 페이거가 쌍승식 인기 1위로 갈 겁니다. 원더풀 페이거. 하지만 자 원더풀 페이거를 필두로 해가지고 원더풀 페이거를 필두로 해가지고 안쪽에 있는 1번 해버그타임 직전 경주 선행 경합하면서 전개가 좀 무리가 왔었죠. 자, 1번 게이트에 딱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19조 김영관 마방에 4번마 애니카걸. 자, 요것도 1300 경주 거리가 좀 길었습니다. 갈고 선행 나갔는데 나중에 따였죠. 자, 경주 거리가 1200으로 줄었습니다. 초반은 좀 느린 마필이지만 발주가 좀안 좋지만 5번만 뉴파이어도 전개만
발주만 잘 나오면 큰 소리 칠수 있는 마필이고, 요하니스의 7번 최강일세, 모듀노의 6번 최강일세, 7번 매직힐. 자, 요런 거. 자, 요런 거는 삼상승 중에 한 군역 가져가도 충분한 그런 마필이고요. 자, 외곽에 선행권들이 비비면서 무너지는 타임이면 10번마 성질소녀, 이성재 기술에서 얼레벌레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할것 같은데, 요거 3월 6일 경주만 보여주면 대가리 와도 아무 이상할 거 없는 게 10번마 성실소녀다. 자, 아무튼 9번마 원더풀 페이커를 대가리로 배당판이 쫙 정리가 될것 같은데, 자, 요중에서 조철이 노리는 요놈이 대가리인데, 역상승시까지. 자, 단통이라는 거는 9번마 원더풀 페이커에다 한방 붙인다는 거죠. 역상승식으로 쌍, 복, 삼복, 삼쌍까지 돌돌 말아가지고 메이드 단통 두놈 땡땡 중칠 때까지 시원하게 깔끔하게 단통으로 한방 셀이 조질 테니까요. 자, 부산 일경주 첫 번째 승부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부산 메인 승부 4경주, 5경주 두개다 멋진 배당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부산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입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 네, 국산 4군 1400 핸디캡이고요. 자, 이번 경주도 인기 대가리 다실바 기수의 4번마 BK존이죠. 4번마 BK존. 자, 이 4번마 BK존이 인기 대가리로 갑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 김태형 기수가 조금 미숙했다 이거죠. 이번 경주에 다실바 기수로 바꿔놓으면서 부담 중량이 4.5가 올라갔습니다. 부담 중량 빼주고 태연이가 나은 건지, 아니면 부담 중량을 올리고도 다실바가 나은 건지. 자, 그거는 물론 뭐 조교사가 선택을 했겠지만은, 자, 제가 볼 때는 다실바가 기승을 했더라도 이게 4.5kg 부담 중량이 영 버거워 보입니다. 경주거리 거기다 1400인데, 물론 다실바 기수하고 호흡을 잘 맞춰갖고 2연승을 때렸던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직전 경주는 혼합 4군에 나갔었죠. 자, 이제 국산 4군 제군에 왔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번 경주 승부처. 자, 4번마 BK존. 거기에 9번마 톱오브, 7번마 톱베스트죠. 4번, 7번. 4번, 7번. 자, 요두 놈이 아마 대끼리로 갈 겁니다. 4번, 7번. 30조 울줄리마방에 7번마 톱베스트도 상당히 직전 경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번 경주 조철이 노리는 마필은 인기 1위, 인기 2위 두놈 대끼리 마번 중에는 대가리가 없습니다.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의 쌍복 대가리, 조철이 노리는 요놈이 저는 쌍승시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충분히 가능하겠다. 자, 요렇게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자, 부산 4경주는 무조건 예측권 20장. 자, 요것도 상한깜방 때려내겠습니다. 4번만 BK존을 놓고 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BK존이 빠지면서 나오는 망가의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리는 4경주 걸림은 이건 무조건 상한깜방 왔다. 자, 4번만 BK존은 못 와도
7번 맛 톱베스트는 못 와도 요놈은 조철의 달러박스는 대가리 왔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자신감을 좀 드리면서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자 오늘 부산 경마 메인승부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두 번째 메인 승부 5경주입니다. 혼합 4군의 1600 별점 B형. 자, 4경주와 마찬가지로 5경주 역시도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들어가는 달러박스 배당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나 인기 1위가 아까 4경주 메인 승부하고 지금 거의 비스꾸리한데요. 아까 4경주는 4번 마 BK존이 부담 중량이 올라가 갖고 뒤를 돌린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 5경주 역시도 인기 대가리 팔리는 5번 마 파인의 꿈이라는 마필이 또 대가리 팔립니다. 이 마필은 고질적으로 발주가 안 좋은 그런 마필입니다. 발주가 5번 마 파인의 꿈 발주가 안 좋은 그런 마필인데, 요번 경주는 연승을 거두다 보니까 승군전을 혼합 4군에 들어와서 썼는데, 자, 이것도 지금 3.5kg가 더 늘어가 있어요. 정동철이 거기다 발주도 좋은 마필이 아닌데, 야, 요거 갔다 가면 인기 대가리 팔리고 꺾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난 것 같다. 부산 오경주 5번 마 파인의 꿈 강력하게 인기 대가리 가는데, 5번 마 파인의 꿈을 대가리로 가는 게 아니고, 자, 이게 최근에 보여준 모습이 후달달해가지고 인기순위에 상당히 밀려있을 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에도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질 못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현장에서 배당이 상당히 좋게 나올 것 같다. 자, 이번 5경주도요. 자, 눈 딱 감고 대가리 자리는 따로 있다. 쌍승식까지 노리는 달라박스의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 부산 오경주, 5번마 파인의 꿈, 인기 대가리 짜리, 부러져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다. 인기 1위 부러져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다. 5번마 파인의 꿈, 현장에서 주력으로 한방 때릴지 아니면 뒤로 돌려서 받치기만 해놓을지 뭐 꺾어갈 필요는 없죠. 조철의 메인 승부 달러박스 대가리가 배당이 나오는 놈이기 때문에 굳이 꺾어갈 일은 없습니다. 자, 달러박스 쌍복 대가리 놓고, 자, 오늘 부산 두 번째 메인 승부 4경주 5경주 두개다 걸리면 상황이 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걸려도 무조건 이기는 그런 하루가 될 수가 있겠다. 자, 4경주에 이어서 5경주 달러박스 메인 승부. 부산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현장 예상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13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예상 방송 일요 경마 UCC,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내일 일요 경마 승부처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 4, 7, 10. 2, 4, 7, 10. 부산이 1경주, 4경주, 5경주고요. 메인 승부가 과천 4경주, 7경주. 부산은 4경주, 5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특히 메인 승부들 내일은 무조건 4개 다 퍼펙트로 적중을 한번 해내겠습니다. 자, 6월 13일 일요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 오늘 토요 경마 결과가 조금
안 좋았던 거 빨리 잊고 내일 이력 경마 역시 조철이구나. 조철 스타일로 멋지게 한번 갔다 꼽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저도 내일 이력 경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